보자, 어디가 뒤에 구글의 내용. 오케이, 문장 카드. 뭘 갖고 있냐 묻고 답하는 거 좋겠습니다. 주로 애완동물들이네요. 오케이, 그래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, 그래서 okay. Do you have a pet? 하면 이런 뜻이고, 그러면 얘가 왜 이런 뜻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have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have의 뜻은 그렇죠. 가지고 있다. 뭐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, 무슨 씨니까 그렇죠. 하다 씨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고 do가 숨어 있고, you have는 너는 갖고 아니, 오케이. 자, 선생님이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가져가서 시험 치고 패드 하고 있습니다. Okay, you have는 너는 갖고 있던데,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갖고 있다가 아니고 너는 갖고 있니? 라고 하는 묻는 문장이니까 조조 끝에 있어. 여기 이렇게 두가 튀어나와서 do you have 하면 넌 갖고 있는가 되는 거죠. Okay, you의 뜻은 너는 이란 뜻이니까 Do you have? 넌 갖고 있니? A pet. 자, 이 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요,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하나라는 하나일 때는 어를 써줘요. 우리는 뭐 이걸 영어 뜻을 다 쓰면 너는 갖고 있니? 이런 뜻이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근데 한국 우리나라 사람이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죠. 그렇습니까? 우리는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된대요. 그렇습니까? 네. Do you have a pet? 오케이, 그래서 갖고 있으니까 Yes, I do. Yes, I do. 아 parrot. 그렇죠. 그래 그렇다. Yes, I do. Yes, I do. 난 가지고 있다. I have. I have. 마리의 앵무새를. A parrot. 그러니까,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 대답할 때 그래 나는 그렇다. Yes, I do.고요. 그다음에 난 가지고 있다. I have 한 마리의 앵무새를. A parrot. 자, do you 라고 물었을 때 맞으면 이렇게 yes I do 라고 그러고요. 만약에 아니라면 뭐라고 하냐? no I don't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 do가 이거 대신한 거예요. yes I have a pet, yes I do. 그러니까 do는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have a pet 하면 애완동물 갖고 있다 라는 뜻 대신에 이 do 대신에 뭘 써도 되느냐 하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. Do you have a pet? Yes, I have a pet. 근데 이거 너무 길죠? 그리고 이 뜻이 애완동물 갖고 있다 라는 하다시 덩어리니까 do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I have a parrot. parrot을 갖고 있다. 네.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네, 또 갖고 있으니까 Yes, I do. I have Good, so I have a goldfish. I have a goldfish. 아,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, 그랬더니 갖고 있으니까 Yes, I do. 다음에 I have a hamster too. 그니까 I have a hamster too. 잘했고요. 그 다음에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거북이는 뭐고? 터틀. 거북이 터틀. 터틀 어떻게 쓰면 될까요?
her, 그 다음에 됐습니까? 이게 turtle입니다. 육안에는 세 가지 소리. 내 이름을 불러줘. 유, 우. 다 까먹었죠. 육안에는 세 가지 소리. 유, 우, 어. 뭐라고요? 유, 우,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? 어가 됐죠. 어, 유, 우, 어, turtle. 됐습니까? 거북이는 turtle이고요. turtle은 turtle. 됐습니까? turtle. turtle. 뭐가 틀렸길래? 틀린 거 없는데? turtle. 오케이. 그 다음에 turtle. 거북이는 느리지만 게으르진 않다. 'But lazy. A turtle is slow but not lazy. 오케이. 그 다음에 hamster. hamster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? 햄 or. 오케이. 그래서 hamster 됐습니까? hamster. 오케이. 그 다음에 iguana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? a na i gu a na iguana. 됐습니까?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. iguana. 됐습니까? 오케이. 이게 뭐게요? 그래. 됐습니까? iguana. 오케이.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pet. pet. 오케이. 그 다음에 금붕어는 goldf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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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고를 먼저 만들어야죠. gold. gold. 그 다음 p. f. goldfish. goldfish. 그 다음에 have. have. parr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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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면 될까요? 됐습니까? 쓰기 연습 좀 하세요. parrot. 오케이. 그 다음에 다 됐네요. 설명 치시고요. 새로 봐.